응답할게. 네. 얻을 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근데 진짜 앉아 있어요. 앉아 일로 앉아. 좀 진정했어. 근데 진짜 안 괜찮아. 앉아 있어요. 근데 순간 조금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나 창피한 것도 아니야. 누구 어디 온몸을 있는 거야? 제가 창피한 거 아니야. 네. 신문하다 신문. 가자. 건방. 이 가방 그거 아닌가? 우리 천혜명 때. 어? 이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쇳소리? 우리 갇혀 있을 때 배, 그 배낭객 때. 오, 야, 오, 아, 어, 놀래라, 놀래라, 너무 놀랬다 금방. 놀래라. 귀사모. 아, 귀사모다 이거. 귀사모 여기도 왔었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처음에 저희가 시즌 1 때 악령 감옥 갔을 때 거기서 대학생 4명 귀사모 회원들이 희생되고 실종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왕 뭐였던 것 같은데 시즌 2에 악령이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원을 풀어줄 때 시즌 2때 병원 가서 병원 가서 그래 그래 이제 네 하나 풀어줘 풀이를 해줘 봐봐 어. 일단 미스터리 동호회 귀사모라고 써 있고 잠깐만 요 병진 하나 봐줘 뭐 서류가 되게 많은데 미스터리 동호회 귀사모 2020년 첫 번째 체험 안내서 어둠의 별장 참가자 박목원 설주환 배탐이 차현인데 공포 난이도는 알려준 바가 없어서 장소 경기 금성시 계담읍 곡소리 산 12번지 외 30필지 준비물 안내서 저택 보고서 이거는 암호 문자판 체험에 필요한 개인 물품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음 혹시나 실종된 사람이 아직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단독 행동 절대 불가 아 우리가 혼자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원한을 또 풀어줘야 되는 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사인데 박마가 목사라는 사람이 쓴 어떤 논문에 대한 인터뷰 기사인데 천세 만세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천마도령이 세운 신흥 종교입니다. 천세 만세교의 가장 수상한 점을 꼽자면 포교한 신도 모두가 성굴로 들어가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회에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성굴. 극비로 알려진 성굴 건물 내부는 암호를 알지 못하면 갇히는 공간으로 지어졌으며 암호문과 어둠의 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발표한 논문에 있습니다. 여기가 성굴인 것 같아요. 아까 어둠의 별장이라고 했었던. 그치. 어? 천혜명하고 천마도령이 관계가 있네. 대한민국 넘버원 엑소시스트 천혜명 씨와의 단독 인터뷰. 제 신하들 중에 천마도령이라고 있는데 독일로 유학을 갔었거든요. 한국 무속을 세계화시켜야 한다고. 맞습니까? 아닌가 하는 거잖아요. 뭐 있는데? 어? 어 뭐야? 대한민국 넘버원 엑소시스트 천혜명 씨와의 단독 인터뷰 부당이야 아 이분이 천혜명 씨구나 한 달 전에 돌아가셨고 천마도령이 있었던 그 잡지가 진짜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 그때도 집에 가서 일단 1650원 내고 다시 보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진짜 완전 큰 그림을 그렸었던 거잖아요 천마도령 시즌 1 때부터 이걸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와 이게 그 논문 같은데 아까 박마가 목사? 21세기 한국의 남양주 소오름리와 독일 튜링겐에서 시작된 신흥 종교 천마도령은 불멸의 삶을 사는 신으로 묘사된다 이 신흥 종교의 모든 교리는 불로장생을 위함 아 십장생 글 쓰이시잖아 네 그렇네 십장생이네 불로장생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로는 거주지를 지키는 상서로운 물건 세 가지가 있다 소나무, 대나무, 호랑이 그럼 우리가 그거를 없애버려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 일단 소나무, 대나무, 호랑이. 박마가 목사라는 사람이 귀사모의 박목원 씨한테 보낸 메일인데 천마도령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정신병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좀 나가자. 됐다. 잠깐만. 이거 초야다, 이거? 초에 이거 문양이 있다, 형. 그래. 오케이. 저희 좀 나가자. 됐다. 법당 같은데, 법당.
내려오니까 좋다. 와. 여기에 그거 있다. 여기는 이게 있다. 비밀번호 이거. 비번호 찾아야 되네. 이거. 근데 이 숫자가 비밀번호가 이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초에도 글자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거 같네. 어? 초? 가져볼까 초? 네. 문자에다가 가운데 소우자 같은 거 있는 거. 어, 문자. 근데 없지 않아요?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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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문이 열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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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문이 열렸어. 어? 이걸 뺐더니 문이 열렸어. 어? 어? 이게 뭐, 가늠이 안 되나? 이건 약간 별실이네 여기. 너무 무섭다. 여기는 뭐 많은 데일까? 들어가보시면. 어? 들어가보시면. 여기는 뭐 법당 같은 데일까? 와, 네. 저거 뭐야? 아저씨. 어 그래 그래. 애기야. 애기야 우리가 도와줄게. 여기는 뭐 많은 데일까? 우리가 보여? 우리가 보여요, 어린이. 아저씨. 어.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아저씨. 어. 이거 카메라가 여기 왜 있지? 이거 카메라가 여기 왜 있지? 어. 떨어진 건가? 어? 그럼 이걸 저기서 볼 수 있나 보다. 어? 뭐 또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찍었어. 너 몇 번 찍었어? 뭐 또 있는데? 어? 뭐 또 있는데? 어? 야. 다른 날짜가 하나 있어요. 23일 게 하나 있어. 오늘 24일인데. 오. 제발. 어? 세 개가 있어. 아니 하나. 나 못 보겠어. 어떡하지? 네. 응? 어? 어? 귀사모인가? 대단 보인다. 와, 계단 좀 계단 조심해. 거실 우리 아까 어떤데? 기사모 두 명 그 두 명인 것 같아. 들어왔던 문이야 우리가. 주방, 철로 나가면 주방. 응. 일단 열어 살짝. 여기 어디야? 어? 야, 이거 좀 말고 있다니까. 와, 대박. 어? 얘네가 꽂나? 정답이 있나 보다, 쟤네한테. 하나가 여기 나오겠는데? 뭐였어 마지막에? 무당이 칼 들고 왔어. 장기도 있는 것 같아. 칼 들고서 와가지고 천마도령이? 와가 찔렀어. 한 번에 빨리 끼고 가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희생당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귀사모인 것 같아. 귀사모 두 명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 선글라스 끼고 나왔던 천마도령이 또 나 그게 제일 걱정이야 사실. 아니 그럼 칼든 상대는 제가 처리할게. 그럼 네가 맨 뒤에서 봐. 옆에서 처리할게. 그러면 네가 제일 거기 어디야? 저쪽으로. 형, 만약에 그럴 거면은 선글라스를 뺏어 버리는 게 제일 빠르지 않아요? 그렇지. 안경을 벗겨야지. 걔 시야를 차단하는 거니까. 어차피 같이 어두워야 되니까. 칼이 먼저 막아야지. 칼 손으로 한쪽 손으로 막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칼이 안 보이긴 하는데. 참도 말 쉽게 한다. 칼을 할 때 칼을 잡고 막 이렇게 뺏기고. 말은 쉽다. 그럼 일단 문을 열고 나가자. 제 생각에는 나가는 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가야지. 네. 그래도 지금 여기서 고민해봐야 이제.
또 반복되는 거야. 그지? 가자. 어, 일단 뭐. 안 가져도 되죠. 뭐야? 오, 바다... 냄새가 너무 이상. 나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오, 응? 저 뭐 거울 아니야 왼쪽에? 비닐이가? 거미줄. 거미줄? 우측은 뭐야? 우측에 뭐 있어? 들어가자. 이거 일단 들어가 보자. 효야 들어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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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니 아니야. 오. 왜? 왜 이거 봤어? 아니 뭐 광이잖아. 아니 물이 물 다연 거. 아, 다연 거야. 괜찮아. 조심 우리 무덤은 주저앉기. 아야. 들어왔어 우리. 네, 들어왔어. 어. 괜찮아. 괜찮아. 다른 소리 무슨 소리? 다 비닐이 덮여 있어. 아 비닐이. 칼. 여기 손 조심. 뭐지? 어? 칼이 있어? 칼. 바닥은 뭐 있어? 응? 바닥에? 저기 바닥에 뭐 있다. 어디? 저 정면에. 어쪽에. 어씨 뭐 이거 뭐 찝찝하다. 뭐가 네, 네. 찝찝해. 네, 저도 거의. 손이 뭐 보이네 이거. 안 묻었어. 이 손에 봐봐. 내 손. 피야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아니 뭐가 찐득찐득한 게 묻어 있긴 해. 이거 문 닫은 문 켜질 것 같은데? 닫아보자. 닫아볼까? 흩뜨지 말자. 어, 앉아 그냥 만약에 안 켜진다. 큰일 났네. 안 켜지네. 열어야겠다. 열면 그나마 좀 화내. 여기 다 무기가 걸려 있는데요? 아니면 아까 저기로 가야 되는 거다. 여기도 다 도끼. 천장에 지금 뭐 달려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응? 가운데 쪽에. 에어컨. 오, 여기 다 무기가 걸려 있는데요? 아니면 아까 저기로 가야 되는 거다. 여기도 다 도끼. 천장에 지금 뭐 달려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응? 가운데 쪽에. 에어컨. 오! 왜? 오! 왜? 더. 오! 왜? 오! 왜? 더. 오! 왜? 더. 어, 뭐 온다, 뭐 온다. 가만히 있어, 괜찮아. 기다려. 뒤집어. 뭐, 누구 온다. 뭐 온다, 뭐 와. 그걸 봐봐요. 아, 형이 나 손겨. 그걸 봐봐요. 아니. 야 물러가지 마. 괜찮아. 왜 뭐 때문에 그러세요? 화면을 봐. 괜찮아. 와. 몇 명 있어? 엄청 많아. 한 10명. 와 희생자가 숨지. 희생자가 없다. 아이고. 뭐지? 와 너무 많아. 희생자가 심하네. 아니야 다를까 정말 많은 영혼들이 갑자기 나타났어. 전 사실 보진 못했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그 화면을 봤거든요. 얘들이 와서 딱 서 있는데 되게 안쓰러운데 무섭고 이러니까 좀 그랬어요. 이제 네가 설득해달라. 너무 끝물 모아 안 되니까. 자 말씀드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너무 억울하게 천마도령한테 희생 당하신 거잖아요. 어. 저희가 지금 원한을 풀어드리러 왔는데 저희가 뭐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저씨. 아저씨. 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이야. 천마 도령이 우리를 죽였어요. 저처럼 억울한 영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천마 도령이 우리를 작은 병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부적을 붙였어요. 아이고. 우리를 가둔 그 부적을 없애주세요. 지하실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가세요. 작은 방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에 적혀 있어요. 어디? 놀라지 마. 바닥 뭐 던졌지? 그리고 언제 천마 도령이 나타날지 몰라요. 문단속 조심하세요. 문단속 잘하고 천마 도령이 알았어요. 고마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원한을 풀어드릴게요. 네. 우리가 두려워할 건 저분들이 아니라 천마 도령이야. 가운데. 야 병재야 너 진짜 천재다. 아야 그거를 그러니까요. 야 그거를 야 그거를 딱 해서 똑같은 걸 하나씩 빼니까 딱 숫자가 나오네. 병재가 한 번 이렇게 크게 한다니까. 운영하겠습니다. 운영하겠습니다. 지하지. 어? 구파를 거기 뭐 구파를 펼치나 보다 이거 보니까. 비명 소리가 엄청 들려요.
못 달아나게끔 영혼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부족으로. 천개 영혼이 필요한 거야. 가자, 갈. 가자. 가서 해야 하니까 빨리 구해줘야 돼. 나 들어. 받을게요. 어, 받을게. 오, 뭐. 아, 그치. 앞으로 가슴 나가자. 빨리 약간 부적을 떼줘야 되죠. 저분들은 우리가 구해줄 사람들이야. 근데 뱅지야 잠깐만 가기 전에 네. 먼저 밖에서만 들어오실 거 아니야. 네. 여기 이제 비밀번호 있는 거잖아. 네. 그리고 침마도령이 우리 보고 뭐가 됐든 이상한 면 와서 문을 열면 되니까 우리 비밀번호를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걸로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열어봐. 열리나 봐봐라. 열리나. 열려요. 그렇지. 그래 빨리 이게 비밀번호 바꿔놔야 될 것 같아.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다. 여기에 비밀번호 어? 변경 방법이 있어요. 어, 그 밖에서 막 비밀번호 밖에서 열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맞지 않니? 맞아. 비밀번호 해가지고 천마들이 자기 집이 있는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비밀번호 뭘로 바꿔요? 푼 거. 그러니까 바꾸신 분 바꾸면 되는 거야. 우리 이번에 대탈출 첫 방송이 3월 1일이었으니까 0301? 뭐 이런 거. 그래 030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문은 문단속을 못했지만은 천마도령이 만약 여기까지 와도 우리 쫓아와도 여기서 이제 문을 못 여는 거지. 바꿨어요? 바꿨어요. 0301로 바꿨대 지금. 0301? 또 오는 거 아니겠다 지금. 그래도 이 그래 하나만 해도 돼. 하나만 해도 돼. 가자. 어, 나 근데 여기 안에 혼자 잠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 무섭잖아. 같이 있어도 무서운데. 아니, 저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우리가 뭐 건들면 저쪽에서 올 수도 있어. 그래. 어떤 신호가 있어가지고. 신호가 있어서. 가면서 우리 이제 받았고. 병을 찾, 부적을 떼면 되는 거 부적을 떼줘야 돼. 천 개를 다 떼줘야 돼. 천 개를 다? 아니지. 하나에 모아서 있지 않나? 하나에 그래. 있겠다. 그래서 조금만 방해됐으니까. 와, 소리가 너무 크다. 형씨, 이거 봐봐. 내가 뒤에. 야, 한문 찾아야 된다? 아 맞아 한자도 네 개 찾아야 되죠. 종이 병자 들고 있어? 갖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 표를 숨기라. 표야도 가방에 있어 조심해. 아 미치겠다. 왜? 저쪽 끝에 병이 있어요. 와 병에 부적이 붙어 있어 맨 끝에. 저걸 띄워야 되는 거네? 그러면 형이랑 호동이 형이 저쪽 문 앞에서 천마도령 혹시나 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그거를 제지해 주시거나 막아주시고. 신동이 형이 이거를 저희 촬영을 해주시고 오케이. 저랑 피오가 일로 들어가고 오케이, 내가 앞에서 뭐 보이면 바로 얘기해. 나는 내가 종민이 형 응원을 해주세요. 내가 형 저랑 있어요 저랑. 어. 저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 알았어. 그럼 내가 밑에서 누구 오면 온다고 얘기를 할게. 종민이 나는 동인을 찍고 간다 못 막으러. 예. 네. 네. 일단 여기 높이는 되겠어? 잠깐만 나는 선전대도 돼. 너 쓴 거야? 저 다 선전 저는 돼요 형. 보니까 164 같은데? 2cm 남는 거 봐서. 네. 너 딱 맞는다 여기. 갈게요. 어. 야, 내가 옷 잡았는데 열리면 우리 무력이야. 경재야. 응. 뛰면 얘기해줘. 여기 얘기해줘야 되니까. 응. 일단 앞에까지는 한번 가봐. 오,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어? 어? 가만 있어. 보여. 이걸로 보여. 내가 누구 오면 온다고 얘기할게. 가도 돼요? 예. 네, 문 잘 잡아주세요. 이거 왜 갑자기? 괜찮아. 문 잘 잡았으니까 괜찮아. 아까랑 똑같아 아직은. 아씨. 왔대. 왔다고? 어, 왔어. 빨리 가서 부적 뛰어. 왔다. 조용. 우와. 부적 뛰어. 아, 잠깐만. 아, 돌아버리겠네. 빨리!
됐어. 조심. 나가. 조심. 됐어. 어? 거기 갔어요? 몰라. 뭐 안 돼 그러다 막 지금. 저 밖에 있어, 밖에. 밖에 지금 그 도령 있어. 잠깐만. 천마 도령. 병자 잘했어. 야, 그쪽 어떻게 된 거야? 그쪽은. 됐어. 그쪽은 어떻게 된 상황이야? 쪘는데. 아이 머리카락이야. 우와. 손이 나왔대. 손이 나왔어? 손이 나왔어. 무슨? 아, 근데 됐어요. 아까 비명이 들은 것 같은데 나. 근데 비명을 질렀어. 비명을. 안 돼 하고 막 누구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잡혀가는 어떤. 그러면 이거를 약간 이렇게 들고 가볼까?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맞나? 어? 쓰러졌어? 안 쓰러진 게 아니고. 어? 쓰러졌어. 저거 떼서. 어, 토끼가 죽었어. 저거 백, 저거 백겨. 어? 야, 토끼부터 빼자. 선글라스. 어, 놀래.